가을 감자 싹 튀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을 감자를 심기 전에 휴먼 타파를 해야지 된다고들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심히 보시게 되면 잔챙이들은 휴먼 타파를 2주간 하고 냉장고에서 지금 하루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싹이 많이 돋아 있는 것은 그늘진 곳에 똑같은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이렇게 새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휴먼 타파를 꼭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재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 결과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상포를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상포를 묻고 여기다가 감자 싹을 틔울 감자를 하나씩을 나란하게 놓겠습니다. 자, 그 놓는 과정을 하나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싹이 돋으면 뿌리채 뽑아서 씨알 감자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봄 파지 감자는 이것을 쪼개서 눈을 봐서 쪼개서 하겠지만 우리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전혀 쪼개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뿌리가 내린 그 자체를 가지고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싹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심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텃밭에다가 심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늘에다가 두었다가 그대로 심어도 되지 않나. 지금 싹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대로 갖다 심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상포를 뒀고 물을 푹 준 다음에 그늘진 곳에 갖다 놓고 두면 이게 뿌리가 올라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씨감자, 가을 씨감자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거, 또 씨알이 굵은 것 사용해도 좋겠지만 굳이 씨알이 굵은 것보다는 잔챙이를 이용하는 것이 볶아 먹는 그 용도로 나오는 씨감자를 가지고 이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렇게 쳐서 골고루 상포를 물을 주고 여기다가 물을 흥건하게 조리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가을 감자와 씨감자를 넣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하나씩 그냥 심어줍니다. 그 원래 우리가 하지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눈 하나하나를 두고 잘라서 그냥 심기도 하지만 이 가을 감자는 싹을 키워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을 그대로 심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그 큰 청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썩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기온이 지금 뜨거운지라 잘라가지고 싹 키운다고 두게 되면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 썩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감자는 되도록이면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째로 사용합니다. 그럼 잘라서 하면 안 되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잘랐을 때 그 부분이 상처가 아물도록 사실 두었다가 상처가 아문 상태에서
다시 심게 되면 그대로 다시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두통에 심기가 조금 조금 느낌이 듭니다. 약간 열게 심을 겁니다. 두통이 그대로 그대로 심을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사이다가 다시는 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여기라니까 이렇게 이거를 심고 나서 물을 주고 나서 한 2-3일이 있으면 이거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그럼 새싹이 돋아서 어느 정도 삐죽삐죽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것은 이 갓줄은 지금 약간 씨알이 굵은 것들은 흉은 타파를 하지 않고 그냥 저장고에다가 그냥 뒀던 상태로 그대로 지금 심습니다. 그래서 흉은 타파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증을 해보기 위하여 이대로 심어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제가 표식을 했다가 나중에 싹이 돋고 자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돈이에요. 이거 사고 이것도 옛날에 다 사놨으니까 이랬어지. 잠깐만.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상토의 성질이 물을 바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거의 뜹니다. 그래서 물을 자그마하게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됩니다. 거의 상토가 이게 물을 빨아들이는 듯 하지만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몇 차에 걸쳐서 물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곱게 뿌려줘서 몇 차에 걸쳐서 지금 물을 먹은 듯 하지만 나중에 조금 속을 열어보면 전혀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주고 또 주고 몇 차에 걸쳐서 물을 줘야지만이 저 속에까지 물이 내려갑니다.